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2편입니다. 저희 그때 아폴로 트윈엑스 듀오 제너레이션 2 에센셜스 플러스 에디션. 네. 이거 스펙을 쭉 살펴봤는데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역시나 확실하게 늘어난 다이내믹 레인지.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원래 UAD의 사운드적인 감성이 추가가 되었을 때 어떤 퀄리티로 구현이 될 것인가. 네네네. 저희가 오늘 아날로그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통해서 질감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시연곡은 뭐 장안의 화제죠.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된 지도 오래됐고, 저 처음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이 노래 나왔을 때 무슨 뭐 유튜버나 뭐 무슨 누가 장난으로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무슨 브루노 마스? 뭔 소리야? 막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야, 이게 참 이 곡을 작업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.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이게 저는 사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우리 세대 때는 그러네 할 수도 있고,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누구야 뭐 뭔 소리 하는 거 할 수 있는데,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. 지금 로제님이랑 브루노 마스 이 두 분이 콜라보해서 앨범 내는 게 우리 어렸을 때로 치면 마이클 잭슨이랑 에모 부르신 분 누구죠? 김수희.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니면은 김수희님까진 가지 말고 예를 들면 뭐 SES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. 세계 최고의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 가수 중에 최고의 팝스타랑, 맞아요, 우리나라 또 최고의 걸그룹 멤버랑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? 맞아요. 진짜 말이 되나? 그러니까 K-팝의 위상이 말도 안 된다 이걸. 그것도 그거를 약간 자기 좋아하는 술 게임에서 그냥 차가내갖고 쓱쓱 부른 노래를 브루노 마스가 불러주러 온다? 야, 이거는 진짜 되나? 충격적인 거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비현실적인, 전 세계가 우리를 상대로 몰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K-POP의 세대에 살고 있고요. 바로 그 곡 아파트 후렴 부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가볼게요.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일단은. 네, 좋습니다. 충분합니다. 좀 다양한 플레이 좀 추가해 볼게요. 네, 더블링. 이게 아직은 그 저의 추측이긴 한데 되게 하이가 산뜻해진 느낌은 좀 있거든요. 좋아요. 일단 이따가 다 모니터를 해보면 또 정확하게 네. 답이 나오겠죠? 네. 아르페지오도 하나 얹어볼까요? 좋습니다. 가볼게요. 네. 브루노 마스, 로제, 윤수일의 아파트를 한번 네. 완성해봤습니다. 환장하네요. 이번에 그 장본중님도 그 실제로 그 했잖아요, 리메이크. 아, 그 하셨나요? 네. 아. 별빛이 흐르는 그 아파트를 하셨어요.
들어볼게요. 네. Don't you want me like I want you, baby? Don'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? Sleep tomorrow, but tonight go crazy.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dawn.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쓸쓸한 너의 아파트.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게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. 그죠? 전반적으로 이게 옛날에는 이제 미들이 두툼하면서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두툼한 느낌은 있는데 여기가 싹 올려, 넓어진 느낌이에요. 예. 네, 전반적으로. 그러면 이걸 이제 기타만 보컬만 보컬만 먼저 보컬, 들어보고 기타는 사실 알겠거든요. 네? 보컬에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Don't you want me like I want you, baby? Don'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? Sleep tomorrow, but tonight go crazy.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별빛이. 지금 이게 EQ 보정이 안 된 사운드인 건가요? 예, 지금 EQ 보정으로 틀다가 네. 중간에 껐어요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지금 보면은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별빛이 흐르는 위에 좀 공간이 좀 생겨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먹먹한데도 그죠? 쓸쓸한 너의 아파트. 위에가 있어. 하이대역이 확실히 좀 예전의 아폴로에 비해서 아팔로래 아파트랑 막 섞고 있다. 좀 시원해진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. 그쵸? 전반적으로 사실 예전 아파트도 음질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기 예전 때문에 예전 아파트요? 예전 아파트 말고요. 예전의 아폴로도 음질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시원해진 느낌. 그죠. 저는 사실 아폴로가 제 취향이 아니었던 거는 저는 워낙에 밝고 시원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폴로를 들었을 때 그 진한 감성이 좀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면은 아폴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충분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래서 그때 동시에 그 어쨌든 디스크리트에서 구매했던 지점도 그 그렇죠. 부분이죠. 그렇습니다. 좋아요. 지금 이게 드라이 보정이 없는 거예요. 와.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EQ 대역 자체가 미들에 좀 몰려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그 미들이 풍성한 느낌은 거기서 사라지고 스트럼 같이 이 EQ 레인지가 넓은 이 소스가 들어갔을 때는 그 레인지가 되게 넓게 받아지는. 그죠. 그러니까 아르페지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UAD의 원래 매력적이었던 미들 따뜻한 톤 거기다 스트럼 얹었을 때는 스트럼에 적합한 넓어진 밸런스 사운드.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게 소스에 맞춰서 더 다채롭고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그죠, 듭니다. 그죠. 좋아요. 따뜻하죠. 그러면서 하이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하이를 좀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여기서 좋습니다. EQ만 열어볼게요. 네. 아, 완전히 샤해지는구나. 그러면 전체 드라이 한번 들어볼게요. 전체 다 원래 녹음된 원소스로만 EQ 보정 리버브 없이 들어볼게요. Don't you want me like I want you, baby? Don'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? Sleep tomorrow, but tonight go crazy.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별빛이 흐르는 좋습니다. 충분히 그 시원한 하이 쪽의 감성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이렇게 완전 드라이로 들었을 때는 좀 먹먹한 거 아닌가? 이런 그죠?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 느낌이 빠져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역시나 중저역이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애초에 그쪽을 잘 봤고 거기에 뭔가 모르겠어요. 어떤 식의 세팅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게 강점이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아폴로를 쓰면서 어쨌든 들어서 그거를 좀 땡겨 올라와야 되는 거를 이제는 살아있어서 깎아만 줘도 그냥 EQ가 더 시원하게 들려.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위에가 분명히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아폴로를 떠나셨던 분들도 아폴로를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소리 나오는 성향이 너무 저가하다. 이게 너무 중앙으로 몰려있다 해서 저희처럼 이제 뭐 디스크리트 에이신 아니면 RME 쪽으로 가셨던 분들도
이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데 하는 여지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. 그거는.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운드가 좀 더 플랫해졌다. 네네네. 네, 플랫해지고 좀 더 팝적이고 대중적으로 바뀌었다. 네네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도 이제 뭐 사운드적인 성향은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폴로 X4 제너레이션 2 에센셜스 네. 플러스 에디션 모델도 이어서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아폴로를 아파트로 잘 한번 또 시연을 해봤고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4로 X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